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조색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 해가지고서는 정말 기초의 기초의 기초 시간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팔레트의 일부거든요. 보시면은 각 팔레트가 가지고 있는 색의 구성이 다 달라요.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댓글 중에 무슨 색을 만들려면은 정확히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섞어야지 이런 색이 나오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보고 나서 갑자기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조색을 할 때, 뭐, 연두색과 파란색을 섞으세요. 거기서 조금 더뭐 갈색을 섞으세요.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각 팔레트가 가지고 있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였어요. 제가 애초에 쓰고 있는 팔레트와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모르겠지만 다들 다른 팔레트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색들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각 회사별로 추가하고 있는 뭐 그런 색의 구성이나 아니면은 각 회사별로 뽑아내는 색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약간의 식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회색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반다이크 브라운과 울트라마린을 섞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어떤 분은 반다이크 브라운과 울트라마린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비슷한 색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름이 정확히 매치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어떤 거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어떤 거 하나는 좀 다를 수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계시긴 한데 제 팔레트와 다른 색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묘하게. 그게 다각 각자 가지고 계신 팔레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울트라마린을 한번 발색을 해볼까요? 이게 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색이 다 다르게 나와요. D사, W사, S사, 다른 W사, 그리고 이거는 P사. 이렇기 때문에 색은 정확하게 1대1로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유화나 아크릴이나 그런 것들은 정확히 그 색으로만 발색되고 이런 변수가 엄청 많아지지 않는데 수채화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수많은 변수가 생기거든요. 물의 양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발색이 다 달라져요. 다 보이시죠? 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회사마다 발색도 다르고 물의 양이 어떻게 많아졌느냐에 따라서 물감의 발색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색인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쓸수 있는 색들이 어떤 것이 있냐, 그리고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조합하면은 어떤 색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색을 끌어낼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수학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색이 들어갔을 때 어떤 색으로 변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우리 눈에 감각에 익히셔야 된다? 조색에서 말씀드리는 건 항상 그거예요. 이번 영상에선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